만 고르는 거네. 원게임이야. 먼저 실수하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. 김숙 씨는 일관되게 모든 코스에 있어서 다른 사람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드셨어요. 누나 서빙 받으면서 늦은데? 이게? 난 배가 너무 고팠어. 아 진짜? 아니 모든 음식을 다요? 오빠야 뭐 이제 뭐 응? 빵이 따뜻해요. 잘 먹겠습니다. 부집사요? 아, 일관되게 그 또참 대단하네. 근데 이거는 별 타격이 없는 게 그래봤자 네 번, 다섯 번이에요, 어긴 게. 맞아, 내가 다 먹은 것 같아. 자, 우영 씨는 네. 식사를 하시면서 얼굴을 자주 만지시더라고요. 얼굴을 자주 만져요? 근데 뭐... 많이 오는 아. 사람이 뭐... 안에 있어, 이 안에 있어. 질문이다. 나 계속 이러거든. 작고 뭐... 네. 조우재 씨도 얼굴과 머리를 이제 자주 만지셨고요. 어머. 팔꿈치를 좀 괴시는... 맞아요, 저는... 근데 안 괴면은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것도 예절을 지켜야 돼요? 편식해서 그래. 자, 홍진경 씨는 역시나 팔꿈치를 좀 몇 번 괴셨고요. 그 넵킨은 예절상 절반을 접어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게 이제 가장 올바른 이제 방법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거의 다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넵킨을 들어서 코를 푸시는 아 진짜 최악이다. 뭐 양념하려고요? 아 최악이다. 넵킨으로 코를 풀어. 누구 말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. 내가 좀 의심하지 않아요? 내가? 얘 점수 되게 낮겠다. 여러 가지가 있다. 마지막으로 조세호 씨는 조세호 네. 하이라이트 나옵니다. 하이라이트. 그 작가님들이 채점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최악이다. 최악이다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들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뭐 지휘봉도 하듯이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식사 예절이 거의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최악이. 나 얼굴은 못 되겠네. 왜 뭐 있었어요? 아 일단 뭐 팔꿈치 거의 뭐 이제 고정적으로 올라가 있으셨고 다리 꼬는 거 거의 뭐 고정적으로 꼬아져 계셨고 스프? 각자 제수가 있는 것 같아. 점수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세호 씨 마이너스 35점. 마이너스 35점. 너는 왕이 될 수 없다. 왕은 되긴 벌써 마이너스는 말도 안 되지. 우영 씨 35. 마이너스 34점. 와 1점 차야. 그럼 얘도 거의 최악이나 다름없네. 저 달 아 뭘 그렇게 잘 먹어요? 1점씩 간 거예요?